안녕하세요. 오늘도 뉴욕타임즈 크로스워드 퍼즐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화요일 퍼즐에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이제 월요일 퍼즐에 처음으로 성공을 해서 방송하면서 오늘은 화요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부러 제가 화요일, 이번 주에 화요일 7월 28일자 퍼즐을 남겨두고 월요일하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을 했는데 또 우연찮게 제가 목요일하고 금요일 퍼즐은 이렇게 푸는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 사흘 연속으로 퍼즐을 완벽하게 푸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별표를 봤거든요. 그 날에 그 당일에 12시를 넘기기 전에 퍼즐을 풀면 노란색 딱지를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연속으로 계속 풀면 그 연승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제가 연승 기록이 나흘 연속으로 한 게 최고 기록인데 이번 주에는 화요일 빼고 풀어가지고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되는 바람에 만약에 화요일 퍼즐을 풀었으면은 연승 기록 5연승에도 도전을 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번 주는 조금 왠지 좀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화요일 퍼즐 7월 28일자 퍼즐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금 확대를 해보고요. 글씨 크기가 좀 작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이번에는 글씨를 조금 더 많이 키워봤습니다. 벌써부터 이번 주 화요일 퍼즐에는 뭔가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된 칸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게 아마 오늘의 그 테마와 관련된 주요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한번 봅시다. 뭔가 좀 재밌어 보이네요. 자, 1번 가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Triumph of Diplomacy. Diplomacy는 외교죠. Triumph는 승리고요. 외교의 승리니까 외교로 승리를 하면 뭐가 될까요? 무슨 Pact 같은 게 될 수 있나? Pact 하면은 외교적으로 이렇게 뭔가 두 정상 간의 조약이라든지 무슨 협정 이런 걸 팩트라고 부르죠. 이게 맞는지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일단 1번 세로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Fizzle. 이렇게 대괄호로 돼 있으면 아마 무슨 의성어 같은 게 나와야 될 거예요. Fizzle 하면은 Fizzle도 의성어가 될 수 있는데 무슨 거품 같은 게 이렇게 빠지거나 그런 때 내는 소리가 fizzle이죠. 아니면은 기체 같은 게 새어 나오는 소리를 보통 fizzle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동사로 하면은 뭔가 이렇게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좀 실망스럽게 이렇게 좀 일이 망쳐지거나 그럴 때 fizzle 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어디 보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뭐냐? 1번 세로. 잘 모르겠네요. 프스트 뭐 이런 소리가 낼 수가 있나? PSST 뭐 이런 식으로. 2번 세로. Raise the flag. Raise the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뭐를 올릴까요? 뭐를 raise the 처음부터는 막히네. 3번 세로. 길다. Chat room pal. Chat room은 채팅방이죠. Pal은 친구고요. 채팅방에서 채팅 같이 하는 친구를 뭐라고 부르나? 무슨 끝에가 무슨 buddy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무슨 friend가 될 수 friend나 pal의 동의어 같은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4번 세로. Accounts of Paul Bunyan say. Say라고 콤마하고 say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이런 뜻이고요. For example하고 비슷한 말이 되겠고요. Paul Bunyan은 예전에 제가 그 folk hero라는 단어 표현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folk hero라고 하면은 이렇게 뭐 민중의 대중의 영웅 뭐 이런 거거든요. 좀 사람들을 일반 이런 서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좀 영웅과 같은 사람. Paul Bunyan은 그 미국의 약간 전설이라고 할까 민속 민담 같은 데 나오는
도끼 같은 거를 도끼를 한 손에 들고 파란색 소를 이렇게 애완동물처럼 데리고 다니는데 그 소 이름이 뭐였더라? 어쨌든 그런 근데 굉장히 거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키가 크고 그런 약간 캐릭터인데 accounts는 이야기죠. 이야기 Paul Bunyan의 이야기를 이야기들인데 그거를 뭐라고 할까? 뭐 fairy tale은 아니고요. 그런 거는 뭐 folk tale이나 뭐 그런 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글자 수는 안 맞고 13번 가로로 가볼게요. Lunge toward. Lunge는 이렇게 앞으로 내밀다, 뭐 찌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면 뭐를 이렇게 앞으로 그렇죠? 내밀다, 찌르다. 칼 같은 거를 갖다가 찌르는 것도 런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칼이나 창, 그리고 몸으로 이렇게 런지를 할 수도 있고요.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Lunge toward 뭐가 될까? 계속 막히는데요. 17번 가로 The tortoise and the hare, for example. E.G.는 for example이죠. 라틴어로 exempli gratia인가 뭐 그런 걸 뭐 그거 약자일 거예요.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토끼와 거북이고요. 거북이와 토끼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페이블이네요. 페이블. 페이블. 아까 그 폴 버니언 이야기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둘 다 지금 회색 으로 처리가 돼 있어요. 뭔가 이 오늘의 테마와 관련이 되는 이야기와 관련된 무슨 테마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페이블은 일단 우화고요. 우화. 그리고 이솝 우화 할 때 그 우화. 19 가로 Framework for Vines. Framework for Vines. Vine은 이렇게 넝쿨 같은 거죠. 포도 넝쿨 뭐 이런 거. 벽이나 아니면 다른 식물들, 다른 나무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감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식물들 있잖아요. 그런 걸 vine이라고 부르고요. framework는 뼈대가 되는 뭐 그런 건데 포도넝쿨이 이렇게 감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뼈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걸 부르는 말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22번 가로로 한번 가볼게요. Muscle Man of the A-Team. The A-Team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외화 시리즈로 뭐 MBC인가에서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에이트 공대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했었죠. 거기에 나오는 Muscle Man은 이제 근육질의 남자죠. 말 그대로 Mr. T라고 부르는 그 캐릭터 그 극 중의 캐릭터 이름은 BA였는데 그 배우 이름은 Mr. T입니다. Mr. T는 정확하게 Mr. T의 그 직업이 뭐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무슨 뭐 프로레슬링 같은 데도 나갔었고 권투를 했나? 권투는 안 했던 것 같고 뭐 그냥 약간 그런 뭐 영화 배우로도 그냥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정확한 본업은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날로 치면 약간 더 락과 같은 약간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80년대 그렇죠? I pity the fool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도 있었습니다. 미스터 T의 No, I don't hate that boy, but I pity the fool, and I would. 2번 새로 raise the M으로 끝나고 raise the alarm인가 보다. raise the alarm. raise the alarm이라면 알람이죠. 알람. 근데 alarm이라고 그러면 그 알람 시계 그 알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경보죠. 그래서 경보를 울려라. 무슨 뭐 침입자가 들어왔다든지 그럴 때 경보를 작동시켜라 할 때 raise the alarm이라고 raise라는 동사를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왠지 팩트가 맞을 수 있겠네요. 뭔가 들어맞네요. 3번 새로 다시 가볼까? chatroom pal. cyber가 나올 것 같다. 왠지 그렇죠? 채팅방이니까
사이버 하면 뭔가 말이 되죠. 사이버 뭘까? 사이버 프렌드? 글자 수는 일단 맞는데 사이버 프렌드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뭐 말이 안 되진 않죠. 그러면은 13번 가로가 fizzle.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아, 1번 세로였구나. 그럼 puffed인가 보다. puffed. 예, 이거 무슨 그 의성어로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만화책 같은 데서 이렇게 그래픽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의성어를. 그럴 때 PFFT로 이런 식으로 가끔씩 쓰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13번 가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Lunge toward. Fly to인가 그러면? Fly to. Fly to.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Lunge toward. Lunge toward는 무슨 날아서 앞으로 갈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19번 가로 framework for vines tree vine이 이 넝쿨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tree 뭐가 될까 모르겠습니다. 오, 14번 새로 갔나? number on a business card. number를 갖다가 no점으로 이렇게 줄임말로 적어놨잖아요. 그러면은 역시 답도 줄임말이 와야 되겠고요. business card는 명함이죠. 명함에 나와 있는 숫자인데 뭐 전화번호가 될 수 있겠고 아 그러면은 telephone이 될 것 같은데 tell 그쵸? 그러면 fly to가 아닌가 보다. fly 뭔가 fly to 아닌가 혹시 자 여기로 가봅시다. 4번 새로 accounts of Paul Bunyan say tail 아 tall tail이 되나? tall tail? Tall Tales? Tall Tales인 것 같아요. Tall Tales라고 하면요. 이게 좀 과장이 섞여 있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낚시를 하러 갔는데 월척을 잡았는데 뭐 길이가 한 2m쯤 되는 무슨 월척을 잡았다.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Tall Tale이라고 얘기해요. 두 단어고요. 근데 게다가 폴 버니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키가 크거든요. 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중의적인 의미로 두 가지 의미로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Tall tales. 왠지 이 회색으로 된 이 칸들에는 다 이런 이야기와 관련된 힌트가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오늘의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29가로 blank of the tongue leads to that of the heart. Jefferson. Jefferson은 Thomas Jefferson이 되겠고요. 그 사람이 한 무슨 명언인 것 같은데 뭐의 혀의 뭐는 to that of the heart. 뭐냐? heart. 심장에 혹은 마음에 뭐로 이끈다. 뭘로 가게 한다. 뭘까요? FA를 시작하는 말과 관련된 이야기와 관련된 단어 falsehood 이런 건가? falsehood of tongue of the tongue leads to that of the heart. falsehood는 진실의 반대죠. 거짓 뭐 이런 거죠. 입이 이렇게 가벼우면 아니면은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면 혀가 거짓으로 가득한 그런 혀는 혹은 혀의 거짓은 혀의 그렇죠? 거짓된 혀는 거짓된 마음도 거짓되게 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falsehood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랑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왠지 30번 세로 OMG I'm dying. OMG는 Oh my God 뭐 이거를 줄여서 혹은 Oh my gosh를 줄여서 쓰는 말이죠. 특히 채팅이나
문자 메시지에서 많이 쓰는 말이고요. I'm dying이라고 그러면은 죽는다지만 여기서는 진짜로 뭐 죽을 때 쓰는 말이 아니고 너무 웃기거나 보통 너무 웃겨서 숨을 못 쉬겠다. 숨을 못 쉴 정도로 막 웃음이 나올 때 I'm dying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I'm dying이라고 그러면은 뭐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재밌다. 아주 웃기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따옴표로 돼 있으니까 이거와 이거는 이제 구두로 된 말로 된 이제 말로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 역시 이거와 같은 의미를 갖는 말로 하는 표현을 찾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문자 메시지를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문자 메시지에서 쓰는 표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OL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LOL은 laugh out loud의 약어죠. 그래서 아주 재밌는 거를 봤을 때 그 나올 수 있는 반응이 되겠고요. 아주 웃긴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크크, 흐흐 뭐 이런 거 그거에 해당되겠고요. 문자 메시지에서 쓰죠. 자, 33번 가로 auto pound for one. for one이라고 하면 일 예로 한 예로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러니까 어떤 답에 약간 더 큰 개념이 나오고 auto pound가 그 중에 하나의 예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auto pound는 auto는 자동차죠. automobile을 줄여서 auto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파운드는 이렇게 견인이 돼가지고 자동차를 견인을 해가잖아요. 불법 주차를 하거나 그랬을 때 그러면은 견인을 해서 경찰이나 아니면은 그 시청 같은 데서 어디다가 차를 이렇게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파운드라고 그래요. 그 장소를 그래서 이렇게 차들을 갖다가 견인해서 모아놓는 곳이죠. 그거를 그게 한 예가 된다 그러는 거니까 그거보다 약간 큰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광의의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car lot이 되겠네. car lot 그렇죠? 자동차를 모아놓는 주차장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car lot. 근데 car lot이라고 그러면은 주차장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무슨 슈퍼마켓 앞에 있는 그런 주차장은 그냥 parking lot이라고 부르겠고 car lot은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뭐 그런 가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중고 자동차 판매상 이런 데 가면 막 자동차를 갖다가 막 수백 대 수천 대 이렇게 즐비하게 다 주차를 해놓죠. 그런 거를 갖다가 car lot이라고 부릅니다. 중고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새 차도 그런 식으로 팔기도 하죠. 미국은 특히 딜러십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물론 딜러십이 있지만 우리나라 딜러십에 가면은 보통 그냥 그 전시장만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땅이 넓어서 이렇게 주차장 큰 주차장에다가 새 차들을 갖다가 이렇게 수백 대씩 주차해놓고 팔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을 car lot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34세로 wrist bones. 이건 모르겠네. 해부학이 나왔네요. 제가 저의 약한 분야인 wrist는 손목이고 bones는 뼈죠. 손목뼈를 부르는 이름인데. 무슨 뭐 라틴어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끝에 S가 붙었으니까 크로스워드 퍼즐을 푸실 때는 언제나 답과 이 문제와 답의 품사를 맞춰줘야 되고요. 그리고 수를 맞춰줘야 되고 시제도 역시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명사 구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복수 명사 구가 나왔으니까 특히 답도 복수 명사나 복수 명사 구가 나와야 되는데 S가 끝에 S로 끝나는 말이 올 수도 있겠고요. 근데 라틴어 단어라면은 S가 안 오고 무슨 A나 이런 걸로 끝날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잘 모르니까 남겨둘게요. 34세로 가보겠습니다. Early Indo-European. Indo-European은 인도 유럽이죠. 말 그대로 뭐 그 언어학 같은 데서도 보통 인도 쪽과 유럽을 이렇게 묶어서 Indo-European이라고 보통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early니까 초기 인도 유럽계 무슨 인종이나 그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가 나올까? A로 시작하는 왠지 무슨
아리안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요? 아리안. 아리안. 이게 그 요새는 아리안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유일하게 뭐 옛날에 그 나치 독일 뭐 이런 얘기할 때 아리안이라는 말이 가끔 나오죠. 그때 아마 그게 제가 알기로 인도 유러피안 그 옛날 그런 게 아니었나 싶어요.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크로스로 풀어보면 알겠죠. 40번 가로 some whiskies. 위스키 어떤 위스키의 일부 일종 일부 위스키가 rise 아닌데 rise spelling 이렇게 하나 I 아니죠 Y로 시작해 아 Aryan spelling이 틀렸구나 Aryan이 A R Y A N 것 같아요 그럼 맞는 것 같다 Rye는 뭐냐 우리말로 곡물이죠 곡물 이름인데 이게 뭐냐 홉이냐 귀리인가 rye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찾아서 자막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들은 솔직히 rye 이런 말들은 우리말로 봐도 느낌이 잘 안 오는 게 왜냐면 우리말로 봐도 잘 모르거든요 뭐 귀리 홉 뭐 이런 게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맛인지 뭐 압니까 솔직히 그래서 맨날 찾아봐도 잘 안 다가오더라고요 뭐 보리, 쌀 이런 거는 알지만 밀 이런 것까지는 알지만 좀 약간 이런 곡물들은 43번 가로 wok for one wok는 중국 음식을 만들 때 쓰는 이 큰 이제 무쇠 솥이에요 이렇게 짜장면 집 가보시면은 짜장면을 갖다가 아주 큰 무쇠 솥에다가 이렇게 볶잖아요 까만색으로 된 그걸 wok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볶음 요리를 할 때 쓰는 볶음밥 만들 때도 보통 쓰죠. 역시 for one이라고 그랬으니까 일 예로 한 예로 wok이 있다라는 거니까 팬이 되겠네요, 그렇죠? 팬의 한 종류로서 wok이 될 수 있으니까 팬은 후라이팬 같은 거 그런 거. 33세로 wrist bones네요. 아 carp 뭐냐 carp 뭐라 그러지? carp인가 그러면? 그 손목 이렇게 옛날에 특히 한 90년대 때 이 말이 굉장히 유행했던 것 같은데 요새도 물론 이 증상이 있긴 하지만 컴퓨터 이 사용이 보급이 되면서 특히 사무실 환경에서 컴퓨터를 이제 너도나도 다 사용하게 되면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손목 무슨 증후군 뭐 이런 게 굉장히 한때 좀 약간 핫했어요 조금 요새는 뭐 손목 가지고 이렇게 부상 입는 사람 별로 못 봤는데 컴퓨터 쓰다가 옛날에 갑자기 컴퓨터를 안 쓰던 사람들이 갑자기 컴퓨터를 막 하루에 몇 시간씩 쓰게 되면서 손목을 이제 다치게 되는데 그때 나왔던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증상이 아니라 병 중에 하나가 carpal tunnel syndrome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우리말로 손목 터널 증후군 뭐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아마 wrist bones가 carpal이라는 말이 그거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carpa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라틴어일 테니까 무슨 그러면 단수는 무슨 carpus가 되나? 2046을 보면은 약간 반가름이 되겠네요. behind financially. behind는 형용사로 썼을 때 뒤라는 뜻도 있지만 뒤에 있다는 뜻도 있지만 무슨 지불을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밀렸다 예를 들어서 공과금 같은 거를 내야 되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못 내고 아니면은 무슨 월세 같은 거를 못 내고 한두 달씩 밀렸을 때 그럴 때 behind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financially라고 했으니까 특히 금전적으로 뭔가 좀 밀렸다 지불이 그럴 때 그러면 형용사가 나와야 되겠죠? 46번이 형용사니까 그러면 뭐냐 모르겠네 and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37번 이건 뭐였어? The girl in the Disney song kissed the girl 아 맞네요 이거 그 뭐야 인어공주죠? 인어공주에서 kissed the girl 이라는
노래 디즈니 노래에 나왔던 여자 아이니까 Ariel. 에리얼 주인공이죠? 그러면은 에리엔드 맞고, 예, 엔드 이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 위로 한번 가볼게요. 19번 가로 다시 트레일. 그러면 트리가 아니고 뭐가 나올까? 트렐로 뭐 이런 게 나오나? 트렐로가 무슨 뜻이지?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네요. 트레일 20세로는 뭐냐? Part of MIT abbreviation. MIT의 라는 이 말의 일부인데 그거를 또 약자로 abbreviation은 약자죠. 약어. MIT는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의 줄임말이고요. Massachusetts 공과대학이라고 우리 말로는 보통 그렇게 옮기죠. 그러면 Massachusetts도 아니고 Institute인가 보다. Institute을 이렇게 줄여서 abbreviation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INST로. 그러면 Trelle. 그래도 모르겠다. 왠지 제가 모르는 단어가 나올 것 같은데 23번 가로 something and improved, new and improved. 무슨 이렇게 광고를 할 때 제품 소개를 할 때 옛날에 이미 나온 제품에 대해서 약간 좀 개정판으로 좀 더 새로 이렇게 보강을 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좀 더 새로운 버전으로 이렇게 뭐 증보판 이런 게 나왔을 때 그때 광고 문구로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New는 물론 새로 나왔다는 뜻이고 Improved는 예전에 비해서 더 좋아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New and Improved 이렇게 말하면 더 좋아졌습니다. 뭐 이런 뜻이고요. 5번 세로로 가봅시다. Tenant. Tenant는 이렇게 아까 월세 얘기도 나왔었는데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이죠. 세를 주는 사람은 뭐 renter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landlord라는 말도 있는데 세를 드는 사람은 세입자죠. 세를 드는 사람은 그러면 rentee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renter는 렌트를 주는 사람이고 렌티는 렌트를 받는 사람이니까 렌트를 하는 사람. 5번 가로는 not do much of anything.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의미죠. 거의 뭐 하는 게 없다. 그러면 동사니까 그리고 현재형 1인칭 동사가 나왔으니까 혹은 뭐 복수 동사니까 s가 안 붙은 현재형 동사가 여기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올까? Not do much of anything. 뭐 idle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네 글자로도 뭐가 있지? 모르겠네요. 이 15번 가로 긴 단어인데 1992 Brandon Fraser film about a thawed Cro-Magnon. 그럼 이거 발음 어떻게 하지? Cro-Magnon? 우리말로는 크로마뇽인이라고 말하죠. 이거 영어로 정확하게 발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Cro-Magnon. 이제 Cro-Magnon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원래 그 영어 하는 사람들은 원래 언어의 발음을 좀 무시하고 마음대로 발음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Cro-Magnon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쨌든 브랜든 프레이저는 영화 배우죠. 그 미라에도 나왔었던 요새는 조금 활동이 뜸한데 1990년 이거는 제가 압니다. Encino Man이라고 무슨 크로마뇽인 그 크로마뇽에서 이게 아마 뭐 프랑스인가 어디에 있는 지명인 걸로 아는데 거기에서 발견된 사람을 그 인류
현생 인류가 아니고 옛날 인류 구 인류라고 그러나 어쨌든 그런 거를 갖다가 무슨 무슨 인 이렇게 붙여서 부르잖아요. 크로마뇽인, 뭐 베이징 인, 뭐 그렇듯이 이 엔시노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그 지명이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엔시노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원시인이 얼음에 얼어 있다가 이제 녹아가지고 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엔시노 맨. 저도 솔직히 이 영화 자체를 보진 않았는데 한때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코미디 영화죠. 그래서 엔시노 맨이라고 불렀었고요. 6번 새로 아리아나 그란데's One Last Time인 것 같은데 마지막 한 번. 아리아나 그란데는 유명한 가수죠. 7번 새로 Berry in a Purple Smoothie. 보라색 스무디에 들어있는 딸기 종류. Berry는 이제 베리류의 과일이죠. 뭐 블루베리, 딸기는 스트로베리라고 하죠. 블루베리, 뭐 블랙베리, 뭐 무슨 베리로 끝난 게 많잖아요. 보이즌베리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종류가. 그런데 Purple Berry. 아 이거는 아카이인 것 같아요. 아카이. 이게 아카이가 어디 무슨 남미에서 나오는 원산지가 그쪽인 것 같은 걸로 아는데 제목 이 발음도 아싸인지 아카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C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꼬리가 달려 있는 약간 희한한 이게 약간 외래어거든요. 영어에서도 아카이라고 발음하는 것 같아요. 혹시 아니면은 제가 자막으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번 가로는 not too much of anything. Rome인가? Rome? 조금 Rome 하면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 뭐 이런 얘기인데 not do anything 하고는 좀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움직이는 거니까 좀 약간 다른 것 같긴 한데요. 틀린 것 같기도 한데 Rome? 이렇게 할 수 있나? 일단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18가로 Shorelines. Shorelines는 해안선 뭐 이런 거죠. 해안선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바닷가에 그런 그 해안선을만 보통 얘기하지만 우리말에서는 shore가 바다의 해안선도 되지만 호수라든지 강가에도 shore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강가나 호숫가. 그래서 역시 호숫가 해안선에 해당하는 말이 있나? 우리말에 강이나 호수에 어쨌든 호숫가를 따라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선 그런 거를 shorelines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수, 강, 바다. 그러면 니 뭐냐 이게? 이게 왠지 렌티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롬도 좀 이상하고 엔시노맨은 맞는데 이건 좀 지어볼까? 티가 아니고 그러면은 가로가 not too much of anything. 왜냐면은 이게 C가 나와야지 뭔가 말이 될 것 같거든요. Shorelines C.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21번 가로로 가봅시다. To some on TMZ. TMZ는 할리우드 연예가 소식을 전하는 그 언론 매체인데요. 약간 좀 그 할리우드 쪽에 가장 이제 유명한 언론 매체로는 Hollywood Reporter라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Vanity Fair. 보통 이 두 군데가 제일 유명한 편이고요.
그쪽 업계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 잡지를 다 구독을 하겠죠. TMZ는 약간 좀 그거에 비하면은 좀 격이 좀 낮은 편이에요. 격이 낮다는 의미는 이렇게 좀 가십 위주로 정말 이렇게 좀 정론지가 아니고 여기는 좀 황색 언론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한 그런 내용을 많이 다루고 그리고 이렇게 좀 막 스타들의 사생활을 들추거나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약간 그런 매체인데 TV 프로도 있더라고요. 이게 TMZ가 어쨌든 거기에 나오는 투썸인데 TMZ라는 표현은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게 2마일 존인가 3마일 존인가 뭐 이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더라? 이게 그 의미가 있어요. 되게 약간 할리우드에서 뭐였더라? 되게 신기한 의미가 있었는데 이 어떤 위치 주위로 이 2마일, 3마일 반경 안에서만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아니면 어쨌든 이게 굉장히 그 할리우드의 모든 그게 다 벌어지는 아주 핫한 지역을 일컫는 그런 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업계 사람들이 보통 쓰는 어쨌든 TMZ가 약간 그런 표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자막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죠. 그래서 한번 읽어봤었는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투썸 거기에 나오는 투썸이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TMZ를 제가 뭐 열심히 보거나 시청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16세로 on and on and on on and on and on 이라고 하면 뭔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형용사구라고 해야 되나? 부사구가 되겠네요. 부사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니면 no end가 될 것 같아요. 계속 뭔가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no end with no end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25 가로 it's the place to be the place to be the와 이렇게 별표를 쳐놓으면은 이게 강조된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러면 발음도 이거를 보통 the라고 발음하지 않고 the라고 발음합니다. 뒤에 모음이 아니고 자음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라고 발음하지 않고 it's the place to be 라고 보통 발음하면 또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place to be는 있어야 되는 곳인데 the place to be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면 그 의미가 가장 핫한 곳 가장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그런 장소 가장 사람들이 있고 싶어하는 가고 싶어하는 선망하는 그런 장소 뭐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면 뭘까 그런 장소가 뭐가 있을까요? N이 들어있고 N 앞에는 다른 자음이 올 수가 없죠 아마? N 앞에는 자음이 S가 올 수 있구나. 그 외에는 없고 아마도 아니면 모음이 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C 여기도 아까 막혔고 여기를 이제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는데 10번 새로 meditation syllables meditation은 명상이고요. 명상을 할 때 그거에 관련된 syllable은 음절이죠. 음절 그리고 음절 혹은 소리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음소 음소는 아니죠. 예, 음절인데 그런 그죠 소리 그런데 s가 다 나있으니까 복수가 되겠고요. 보통 이렇게 이렇게 선불교 뭐 이런 데서 그 영어에서는 zen이라고 그러는데 zen buddhism 그런 데서 이제 그 영어권에서도 그 60년대 특히 70년대 이럴 때 그 뭐 히피 문화가 이렇게 좀 한창 이렇게 주가를 올릴 때 약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할까요? 그 동양의 철학
동양의 종교 이런 거에 좀 심취해가지고 막 인도나 이런 데로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서 무슨 뭐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좀 새로운 문명, 새로운 문물, 새로운 이런 철학 이런 거를 배워오고 또 그런 거를 체험하고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 비틀즈도 한동안 그 인도 문화에, 인도 종교 이런 철학에 심취해 있었던 약간 그런 약간 페이즈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한때 그 선불교, 그 젠이라고 하는 게 좀 이렇게 유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데서 이제 명상을 할 때 옴이라고 하는 소리를 내면서 옴 이렇게 하면서 명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파퓰러 이 대중문화에서도 굉장히 한 대중문화의 일부가 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옴즈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번 새로 킷 캣 바겠네요. 킷캣. 킷캣은 유명한 그 초코바죠. 이렇게 잘라서 먹는, 이렇게 쪼개가지고 먹는 킷캣 바. 12세로 outs opposites. outs의 반대니까 ins가 되겠네요. 그렇죠? out이나 in은 이렇게 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것, 안에 있는 것 뭐 이런 의미로. 그러면 9가 뭐가 되나? 로키, 로키가 되나? Norse trickster, 로키네요, 그렇죠? Norse는 노르웨이의 맞나? 그렇죠, 노르웨이의 형용사죠. 혹은 북유럽, 북유럽의 북유럽의 그런 형용사형이 되겠는데, 그래서 그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그 trickster는 trick은 이제 남을 속이는 그런 거로 갖다 trick이라고 하잖아요. trickster는 남을 속이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어리광대 뭐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혹은 어쨌든 남을 이렇게 속이고 그러는 것, 그런 사람. 그 마블 최근에 인기가 많았던 그 마블 영화에도 로키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하죠. 역시 그 유럽 신화에서 토르가 원래 그 유럽 신화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9번 새로 rich soils. rich soils는 일단 흙이고요. 토양이고 rich는 뭐 부자, 뭐 돈이 많은 이런 뜻도 있지만 아주 진한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음식을 얘기할 때는 아주 진하다 뭐 이럴 때 rich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초콜릿 같은 게 굉장히 아주 진한 초콜릿 이런 거를 rich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토양에 대해서 rich라고 하면은 이렇게 양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토양이 아주 비옥한 뭐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비옥한 토양인데 결론적으로 답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뭘까? 비옥한 토양을 부르는 말. S로 끝났으니까 복수니까 왠지 여기도 S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럼 이게 나왔네요. Sea coast가 되네요. Coast, 그렇죠? Sea coast가 coast도 이제 shore하고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해안선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Sea coast. 그리고 역시 복수로 수를 맞춰줬습니다. Shorelines와. 그러면 이게 렌티가 확실히 아닌데 그러면 뭐냐? 뭐가 올 수 있지 여기? 뭐가 좀 틀렸나? 그럼 이게 T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레시인가 보다, 레시. 이제 남한테 뭐를 세를 내주는 거를 lease라고 하기도 하죠. lease. 그래서 lease를 갖다가 줄 때 lease를 받는 사람을 lessee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trellis가 되는데 trellis 들어본 적이 있는 단어긴 한데 제가
찾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트레리스가 아마 이렇게 격자 무늬로 된 그 나무로 된 보통 나무로 만드는 이 펜스 같은 거를 만들 때 담장이죠. 담장을 나무로 격자로 이렇게 짜가지고 하는 그런 담장을 트레리스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찾아볼게요. 이거 찾아봅시다. 그 연필 기능을 이용해서 연필 기능은 원래 좀 확실하지 않은 답이 있을 때 이렇게 표시해 놓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거를 갖다가 신문에서 신문 지면에서 이제 풀 때는 펜으로 하면 지워지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연필로 많이 풀잖아요. 그래서 연필과 펜을 구분한다는 약간 그런 개념인데 저는 나중에 이제 뜻풀이를 한번 찾아보는 보기 위해서 표시하는 기능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Trellis. 자, 그러면 5번 가로가 이제 답이 나와야 되는데요. Not too much of anything. Loaf가 되겠네요. Loaf. 예. Loaf 하면은 그냥 빈둥빈둥 논다 뭐 이런 뜻이고요. Loafer라고 하면은 약간 그런 사람, 약간 좀 건달처럼 그냥 하염없이 그냥 놀기만 하는 사람, 정신 없이 직업 없이 그냥 이렇게 해변가 같은 데서 그냥 걸어다니면서 할 일 없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loafer라고 하기도 하고요. Loafers라고 하면은 그런 신발을 갖다가 약간 쓰레빠 같이 생긴 신발인가? Loafers가? 예, 그런 신발을 Loafers라고도 불러요. 그냥 빈둥빈둥 걸어다닐 때 신는 신발이라는 의미로. 자, 시간이 좀 길어지는 관계로 여러 편으로 나눠서 편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편에서 또 마저 퍼즐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시다가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영어 선생님께 여쭤봐도 답을 얻을 수 없었던 그런 질문이 있으실 때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 영어 질문 받습니다에 올려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동영상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은 다음 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